스웨덴 일기 1983년 5월 15일 일요일. 오늘은 딴 날과 달리 쾌청한 일요일이다. 어제는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다. 우리는 언제나 실오라기 같은 기대 속에서 좀 더 나은 하루를 내다보며 하루하루의 장을 넘기는 것 같다. 모든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척척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까? 모든 머릿속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자. 하지만 누군가가 그립다.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?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달라고 하셨는데요. 덧붙여 예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조언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셨죠. 아흔이 된 나로서는 50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라는 것밖에 없어요. 지금은 죽어버린 내 친구 존 배처먼은 죽기 얼마 전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내몰린 적이 있습니다. 생각이 깊지 못했던 인터뷰 진행자가 살아오면서 혹시 후회되는 점은 없는지 물었어요.